제가 누구예요? 리더예요. 리더예요. 아, 내 주어가 4분 어떻게. 무대에서 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사람들은 실력 보고 판가름할 거야. 너가 그렇게 했는데 형이 너를 못 본 투수로 넘어갈 수가 없어. 너도 우리 팀이잖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울지 말고 여기 데뷔해야 되잖아. 이겨야지 3차 때. 오늘 밤새서 연습하고 가고. 생각 있으신가요? 없군요. 대답이 없습니다. 오! 오! 이거 줄게요. 이거 태양 줄게요. 아, 진짜? 오! 진짜 태양 씨 주시는 건가요? 아, 진짜 멋있다. 오, 멋지다. 영재 씨 진짜 멋있다. 애들 혼내지 말라고요? 좋아요. 영빈이 형한테 혼난 적이 한 3년 전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영빈이 형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영빈이 형이 저희한테 혼나요? 저... 제가 이틀 전에 영빈이 형 혼냈어요. 나 오늘 혼냈어. 우리 또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는 밤 상영이 없어졌어. 어, 참 휴지 써요 휴지. 근데 오 이거 난데. 아니야, 나 운동 안 해. 나 이걸로. 진짜. 아, 진짜 보라. Is it true? 이 분위기 계속 up and down like a roller coaster ride. 일단 차이점이라기보단 저희를 위한 사랑이 되게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일단 비행기 타고 오면서 굉장히 설렜는데 그냥 장소만 다를 뿐이지 팬분들을 만나는 마음과 그리고 저희에게 해주시는 뭔가 호응과 그런 함성들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쇼챔피언, 근데 지금 선배님 노래하시는데 해도 되나요? 저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왜요? 이거 제 꿈이에요. 근데 맞아요. 네, 제 최종 목표는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뭐 가수로서는 뭐 훌륭한 가수가 있겠지만 남자로서 훌륭한 아빠. 아무튼 그런데 잠시만요, 진행 휘영인가요? 아, 한번 맡겨주시죠. 와, 한번 맡겨주시죠. 자, 여러분, 여기가 호텔이라서. 여기가 호텔이라서 좀 조용히 해야 돼요. 지금 네. 또 근데 연빈이 형 지금 휘영 씨가 제 침대에 롱씨 잠깐만요. 그럼 어떻습니까? 운명론이 된다. 그럼 제가 뒤에서 건반을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날로 먹을 생각하지 말고요. 뒤에서 정말 아니면 제가 만들었을 때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이드가 건반지네요. 야 정말 건반지네요 여러분. 건반지네요. 제가 가이드를 처음에 야 제가 스케치 제가 그러면 뒤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운명론을 라이브 하겠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망했다. 스피커 잠깐만 막아드릴게요. 저 고마운 내 사랑이요. 재윤이 형이요. 그 우리 친구들이 방송을 너무 잘해서 나의 사랑 자 여러분, 제가 이 멀쩡한 이탈리아 디저트에 지금부터 몰카를 할 건데 병민이 형은 그라니타가 뭔지 몰라요. 아시나요? 예. 민혁 씨 말로만 됐던 소금인가? 그렇죠.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고. 진짜 꽝꽝으로 뭐야 만들어 온 거야? 아니 꽝꽝으로서 좀 웃겼어. 너무 기대돼.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잖아. 안돼. 살짝 좀 짠맛도 있어. 짠맛도 없나? 이게 그라니또 맞죠? 아 그라니따? 내 것도 좀 짜. 딸기가 셔서 그런 거 아니야? 먹어봐. 아 그냥 먹어봐. 이거 맛있네. 야, 왜 내 거에만? 괜찮은데? 그래요? 아니야 이런 거. 내가 이상한가 봐 지금. 아니 딸기만 그런가? 딸기가 아니 왜 소금? 나는 소금을 그냥 통째로 먹은 기분이야. 아, 근데 뭐 짤지 모르겠는데. 야! 그렇게 짜? 아 잠깐만요. 아 왜요? 아 맞다. 끝나기 전에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야? 저희를 포함해서 판타지들도 알지만 형만 모르는 비밀. 아까 저희가 먹었던 이탈리아 디저트에 사실 단짠 맛이 아니라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어? 네 그럼 지금까지 SMR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빨리. 자 둘 셋 영빈이 형 감사합니다. 제가 판을 짜봤습니다. 뭐 사실대로 말씀드려요. 뭐야? 내부 고발자가 있습니다. 김희성 씨 출연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뭐야? 아니, 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몰카를 하기로 했는데 솔직히 말하기 영빈 씨 진짜 미안해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말해버렸어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사실을 발설해버렸어요. 형 빼고 가 모두가 동지였어요. 인성 형이 말 실수를 해가지고 계획이 문제는 선생님도 알아. 잠깐 선생님!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이 계획을 진짜 오래전부터 짰어요. 아시죠 여러분? 네네네. 이 몰래카메라를 되게 오래전부터 짜서 선생님도 섭외하고 진짜 했는데 제가
갑자기 속았어요. 아니 무슨 혼내는 걸 하겠대. 그래서 왜 나는 왜 혼나는 거지? 이러고 있었는데 방금 진짜 와서 이제 우리가 분위기 잡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웃긴 거야. 이 형 뭘까 할까 생각하니까 그냥 망쳤어. 영빈이 형이요? 영빈이 형이랑 지금 몰카라 준비하고 있거든? 영몰카. 아, 오. 저희만 믿으십시오. 하이라이트는 여기 있구나. 영빈이 형은 너무 쉽습니다. 울 수도 있을걸요?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영빈이 형 속았지. 이 바보야, 이 바보야. 다 그냥 짜여진 각본이야. 짜여진 각본. 형 그러면 우리 뭐 무슨 말투 갖고 싸운 이상한 트집 잡고 싸운 거 다 바보 된 거 아니야? 내가 웃겨가지고 무슨 말투야? 유치원생이냐? 제가 중간에 원래 그래서 철민이 형한테 괜히 시비 걸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안지래요. 그래서 아니 철민 형 왜 졸고 계시는 건지 괜찮은 얘기 중인데. 앉아 뭐해 너. 몇 번 말했지? 빨리 앉으라고. 아니, 앉으라고. 나 이거 앉아야 되나? 앉으라고 말하려 했는데 야 너 말하지 말고 그랬어. 나 솔직히 진짜 감동이었던 건 저희 팀 애들이 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짱 친구였어. 월카라서 애초에 댄스팀은 댄스팀이고 밴드 서로 말리지 말자. 형 미션을 수행하려면 어쩔 수 없어. 둘 나? 셋. 왜요? 맞잖아요! 저예요! 저 토끼! 아. 어깨 한번 짚어보세요. 어깨. 아, 네, 어깨. 아. 영빈이는 일단 자기 혼자 생각이 좀 많아서 혼자 약간 스트레스 받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거를 그냥 우리한테 그 자리에서 많이 안 쌓여 있을 때마다 그냥 말하는 게 사실 더 풀기 쉽지 않을까. 그냥 내가 놓고 힘든 게 있으면 우리한테 좀 얘기 좀 하고.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리더다 보니까 저희한테 짐이 안 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힘들 때는 저희가 영빈이 형을 찾는 것처럼 영빈이 형 저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영빈이 형은 저희 팀 리더. 진짜 저희 팀 내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교과서 같은 그런 정석적인 남자이기 때문에 성실, 근면 빼놓을 게 없습니다. 너무 정말 좋은 거의 표본이기 때문에 우리 동생들이 보고 배우고 잘할 수 있도록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여자였다면은 저 같으면은 이제 리더인 영빈이 형이랑 만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 새 커플 탄생하는 건가요? 왜냐면은 아 그게 이유가 딱 있어요. 영빈이 형이 제가 영빈이 형 꿈을 알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삶을 아 근데 그런 남자에게 좀 끌리시죠? 아 그렇죠. 교시적인 남자 같아요. 네 약간 좀 뭐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일단은 성실하면 일로 다른 거 다 못해도 성실하면 성실하고 그리고 항상 그건 있었어요. 항상 약간 을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잘 지키기 때문에 용빈이 형이 한 사람만 볼 것 같아서 용빈이 형을 만날 것 같아요. 있잖아요. 이거 반은 어둠에 가려져서 그게 오른손이에요, 왼손이에요? 아,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너무 귀여워요. 저는 그래서 아 지금도 진짜. 살짝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춘! 오! 오 리더! 영빈이 와우. 애기예요, 애기. 야 많이 발전했다. 영빈이 삼남매 중 막내. 예, 막내. 애기. 귀엽네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판타지 분들 때문에 여기서 아빠! 아빠! 아빠!
아, 쓰세요. 네. 조우 씨 빨리 쓰세요. 자. 필요한 이유가 있네요. 아,